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심란한 요즘에 독감까지 덩달아 기승을 부려서 자꾸 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몸이 감기를 이겨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이 중에서 과체중인 사람은 몸 내부에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감기에 더 잘 걸린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생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의 특효제로 쓰이는 인동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동초는 한겨울에도 잘 얼어 죽지 않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풀이라는 뜻으로 인동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는 금은화와 인동덩굴이라는 예칭을 자주 쓰기도 하며 사철 푸른색을 지녀서 겨울철에도 산에 가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인삼보다 더 귀한 약초로 인정해서 만병통치약으로 쓰여왔고 중국에서는 아이들의 감기약으로 팔 정도로 많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동초에는 여성들의 건강영양제인 이노시톨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한다고 해서 화장품이나 샴푸원료로 대량 판매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마스크팩과 치약 등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한방재료에 쓰이는 중이며 술과 차, 요구르트 등이 인기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동초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이유는 항균작용과 각종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약리작용이 매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 독감, 감기 등의 각종 유행성 항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약초이고 전염병과 악성 세균들을 잡아먹는 약초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맛은 달고 쓰며 차가운 성질로 작용 부위는 심과 폐, 이경에 들어갑니다. 특히 인동초는 다른 약초에 비해서 약리학 실험이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고 폐렴과 폐결핵균을 죽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토끼의 적출 소장에 대해서 경련 억제 작용이 있었습니다. 개의 심폐에 대해서는 동맥압을 증가시키고 장티푸스균과 대장균, 농농균, 변형균 등의 10여 종이 넘는 각종 악성세균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억제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동초는 인체에 침범한 나쁜 세균들을 억제해서 기침과 감기, 폐결핵 등의 기관지에 매우 탁월한 약초임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임상실험에서 인동초 추출액으로 폐결핵과 호흡기관 감염 환자, 기관지염증 환자 12명을 치료하였는데 1명을 제외한 11명 모두에게 7일 이내에 열이 내려갔습니다. 또한 열이 내려감에 따라서 체온도 낮아지고 심한 기침도 그쳤으며 기침에 의해 뱉어내는 기도의 가래와 분비물 그리고 흉통 등의 증상이 점차 경감이 되거나 소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상이 심한 폐렴 환자와 심장쇠약, 고열 혹은 경련 등에는 병증세에 맞춰서 인동초 추출액으로 주사액을 주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폐렴 25명 가운데서 16차례가 완쾌가 되고 9차례가 호전이 되었으며 평균 치료일은 2~8일 사이에 열이 내리고 호흡곤란 증세와 수포음도 사라졌습니다. 인동덩굴을 썰어서 100g을 약탕관에 넣고 물 200ml를 가하여 12시간 놓아둔 다음에 약한 불에 3시간 동안 달이고 다시 증류수를 넣어 100ml 되게 하여 여과합니다. 이 결과에 투약으로 세균성 설사 60차례와 장염 90차례를 치료하였는데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46명에게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나 나쁜 반응은 없었으며 설사의 정지기는 평균 2일, 해열이 2일, 복통 소실이 3일, 대변 성형이 4.4일이 걸렸습니다. 그 밖에 금은화와 황련, 황금 등을 배합하여 80차례를 치료한 중에서 치유된 것은 77차례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동초는 간에 쌓인 지방과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주독이나 술독으로 인한 숙취제로도 그만입니다. 특히 손상된 간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 간경화와 황달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동덩굴 100g에 물 1000ml를 넣고 400mg이 될 때까지 달이고 아침 저녁으로 복용해서 15일을 일치료 기간으로 하고 매 단계 사이에 2-3일씩 휴식을 취합니다. 그 결과 전염성 간염 환자 22명을 치료하였는데 그중 12차례는 증상이 대체로 소실되었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6차례는 증상이나 신체 반응이 부분적으로 소실이 되거나 현저히 경감이 되었고 간 기능이 뚜렷이 호전되었으며 4차례는 증상이나 신체 반응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금은화와 민들레로 배합한 안과로 인한 급성염증에는 한 번에 두세 방울을 치유될 때까지 한 시간에 한 번씩 점안해서 급성민 만성결막염, 각막염, 각막궤양 등의 63명의 치료에서 전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급성결막염 125명의 치료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2, 3일 만에 염증이 경감되었고 4, 5일 후에는 완쾌되었습니다. 이 배합은 항생물질의 살균작용과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급성결막염에 대해서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치료기간도 짧았으며 대부분 3, 7일 만에 회복이 되었으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인동초물을 달여서 꾸준히 가글을 하게 되면 구강 안에 생긴 염증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 편도염과 인후염을 함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고혈압과 당뇨병 위장염에 대해서도 높은 활성도를 보였고 금은화 균사체 추출액은 간암세포와 고형암 등의 악성 종양증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경희대학교 논문 실험에서는 좌골신경 손상으로 유도한 실험에서 통각과민의 진통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인동초는 줄기와 뿌리 등의 모든 전초를 약용으로 긴요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사계절 수시로 채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취해온 인동초는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게 썬 다음에 햇볕에 일주일 정도 건조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2, 30g을 팔팔 끓는 물에 잘 우려낸 다음에 마시면 되고 다리맥으로 씹거나 피부염증에 바르기도 합니다. 뿌리는 약성이 강하니 줄기와 소량씩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하루 2, 3회씩 응용하거나 각 병증에 따라서는 하수오와 지치, 맹문동, 민들레, 환삼덩굴, 토복령을 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토복령을 두 조각을 배합한 상태이고 차맛이 매우 좋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은화는 미량의 독성과 항균활성이 강해서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거나 물 마시듯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니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알레르기성 반응과 복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금하시길 바라고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